네, 이제 심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신앙송 비목의 작사자 한명희 선생님 자택에서 펼쳐진 호국충원시 낭송대의 특별상. 특별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상 시상식 한 분은 공혜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특별상 24번. 답이 없어요. 24번 홍정혜님. 네, 홍정혜님과 우리 공혜경 선생님과 서로 마주 보고 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빙해 주시는 우리 낭송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웬일이야. 네, 네. 특별상 홍정혜.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현충일을 맞아 국민 가곡 비목의 작사자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개최한 제20회 관광명소 탐방객 호국 충원시 낭송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6일 ETV 문학 채널 대표 김흥식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두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네, 네, 특별상 또 한 분 시상하겠습니다. 또 한 분 누굴까요? 네, 또 한 분 시상은 황주석 시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황주석 시인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아니, 여기 계시면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특별상. 오늘 이 숫자가 참 좋더라고요. 18번 전성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두 분 서로 마주 보고 계셔요. 네, 네. 특별상 전성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상장 받으세요. 네, 네, 두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네, 네, 수상자는 잠깐 옆에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오늘 대회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제20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신앙송 국민가곡 비목을 작사한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펼쳐진 호국충원시 낭송대 우수상. 우수상입니다. 8번 유경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우수상 시상식은 유미숙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같이 마주 봐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서로 마주 보고 계세요. 저기 잘 보이게 카메라 앞에. 네, 네, 잘 보이게. 자, 우수상 유경희.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현충일을 맞아 국민가곡 비목의 작사자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개최한 제20회 관광명소 탐방객 호국충원시 낭송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6일 ETV 문학채널 대표 김흥식 대독. 네, 상장 받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도 확인하시고요. 두 분 같이 축하드리면서 사진 찍겠습니다.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네, 네, 유미숙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가자, 아니 시상자분 잠깐 계시고요. 다음 우수상 또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 또 한 분 시상은 이금배 시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20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의 우수상. 우수상 또 한 분 남았다고 그랬죠? 네, 5번. 5번 하셨나요? 자기 번호 몰라. 5번 서문순. 서문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시인님과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우수상 서문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 상금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두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네, 시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송 대회 다닐 때 두근두근했던 그때 그 시절이 또 떠오릅니다. 이 무대만 쓰면. 네. 최우수상 시상은 저희 ETV 문학 채널 김웅식 대표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김웅식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 국민가곡 비목의 작사자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개최한 호국충원시 낭송대회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오, 미숙이가 오늘 봤네요. 미숙이, 송미숙은 근데 아닌 것 같고. 자, 10번 번호 불러서 모르는군요. 미숙이라고 해서 이미숙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후! 네, 최우수상 이미숙.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현충일을 맞아 국민가곡 비목의 작사자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개최한 제20회 관광명소 탐방객 호국충원 신앙송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6일 ETV 문학 채널 대표 김웅식. 네, 축하합니다. 상장도 받으시고요. 상금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두 분 사진 찍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수상하신 분들 모두 나오시고요. 오늘 심사하신 분들 모두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인 분 세 분 좋은 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세 분 다 모시겠습니다. 한명희 시인님은 가신 것 같고요. 이금배 시인님 오시고요. 그 다음에 황주석 시인님 오시고요. 자, 오늘 심사 보신 분들. 자, 여기 있을 때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내려오고 더 내려오세요. 더. 그래야 뒤에 분이 서도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도 좋아요. 자, 한 번 더 내려오세요. 그래야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상자 다섯 분, 심사위원분들 11분, 그리고 오늘 좋은 지정시를 주신 시인분들 3분, 이렇게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자, 처음과 끝은 항상 같아야 되겠죠? 자, 우리 어디 왔어요? 한명희 시인님 자택에 왔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비목 가면 화이팅! 두 번째, 한명희 화이팅! 마지막, 우리 문학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문학 채널 파이팅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차렷. 비모! 힘이 없습니다. 이 소리 듣고 이 즉석 신앙송대에 참가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상 받으신 분들이. 오늘같이 즐거운 날. 자, 비모! 한명이! 문학 채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20번째 대회인 국민가곡 비목의 작사자 한명희 선생 자택에서 열린 호국충원시 낭송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은 다음 달 7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신안군 퍼플섬에서 다도의 신앙송대회를 개최합니다. 7월 6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신안군 안자도 퍼플섬 입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민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